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컨트롤러입니다.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 엘리트 시리즈 2 코어 모델인데요. 예전에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 엘리트 시리즈 2 모델 저희가 언박싱을 해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한번 감상해보시면 어떤 제품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코어 모델은 간단합니다. 그냥 엘리트 시리즈 2 컨트롤러를 단품으로 구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어울리는 바로 그 모델이고요. 기존 엘리트 시리즈 2 같은 경우에는 블랙 모델이었잖아요. 색상이 블랙이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화이트이기 때문에 화이트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모델을 구매하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엑스박스 엘리트 시리즈 2 컨트롤러인데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썸스틱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은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가격을 덜어낸 거죠. 가격은 이 코어 모델이 159,800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엘리트 무선 컨트롤러 시리즈 2보다 47,200원이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랩으로 엑스박스 엘리트 시리즈 2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컬러를 내 마음대로 바꿔서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엘리트 시리즈 2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는데 그 제품보다는 얘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랩으로 이제 비슷한 색상으로 맞춘다고 하면 8,100원 더 비쌉니다. 디자인 랩에서 만드시는 게. 코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박스 디자인 랩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범퍼 색상이 코어의 화이트 색상 대신에 이제 비슷한 색상으로 뭐 메탈릭 실버 색상을 선택하신다든지 뭐 이런 선택지가 있긴 한데 지금 이 코어 모델과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 그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체 가능한 방향 패드와 엄지 스틱, 패들, 케이스, 충전 도크 등이 포함된 컴플리트 컴포넌트 팩이 있는데 이 컴플리트 컴포넌트 팩은 61,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모델과 컴플리트 팩을 함께 구매하시면 221,600원이에요. 14,600원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따로 구매하시는 거는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로 구성된 패키지를 갖고 싶으시다면 기존 엘리트 무선 컨트롤러 시리즈 2 그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더 저렴합니다. 내가 정말 난 단품만 사고 싶다. 뭐 썸스틱, 뭐 충전 도크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엘리트 시리즈 2만 갖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게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지원되는 플랫폼이 나와 있고요. 시리즈 XS, 엑스박스 1,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까지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 안 써 있는데 iOS 지원한다는 거는 이제 OS X, 맥용 운영체제에도 지원이 됩니다. 제가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클라우드 게이밍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도 사용이 됩니다. 쫙! 쫙! 오! 역시 화이트 컨트롤러. 아, 또 화이트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컨트롤러인데 뭔가 영롱하죠? 이 화이트 색상은 늘 영롱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화이트 색상을 되게 잘 뽑아요. 짠! 이게 이제 기본에 엑스박스 시리즈 S를 구매하시면은 들어있는 화이트 컬러의 컨트롤러인데 이것도 보시면 되게 영롱하잖아요. 색상이 되게 예쁘거든요. 열어보면 이렇게 매뉴얼, 그리고 보증서, 썸스틱 조정 도구, 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USB-C 케이블이겠죠? 엑스박스 엘리트 시리즈 2에는 이런 케이블도 되게 고급스러운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화이트 색상으로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만약에 PC가 블루투스를 지원하시면은 바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블루투스 지원을 안 하면은 PC가 그럼 그거 구매하셔야 돼요. 무선 리시버를 구매하셔서 그걸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블루투스를 지원하면은 연결되더라고요. 구성품은 간단하죠? 그냥 딱 이 구성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 당연히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 뒤에 트리거 패들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없어요. 구매해야겠네. 무조건 컴플리트 팩을 사야 되겠네. 이거 이게 안 들어있습니다. 얘만 따로 구매를 못할 거예요. 아마 컴플리트 팩을 구매하셔야 될 텐데 사실 엘리트 시리즈 2를 구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백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물론 뭐 이거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번거로워가지고 아예 빼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이게 제가 사용 중인 기존 엘리트 시리즈 2 모델인데 여기는 엘리트 시리즈 2라고 각인이 돼 있는데 얘는 안 돼 있네. 보니까 엘리트 시리즈 2라고 안 써 있어. 여기 충전 도크가 있다면 무선 충전이 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건 트리거 조절 버튼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죠. 가장
짧게, 그리고 살짝 깊게, 그리고 아주 깊게. 그래서 이게 언제 사용하면 좋냐, FPS 게임 할 때 이 단발로 쏠 때가 좋죠. 짧으면은 여러 번 빨리 누를 수 있잖아요. 아예 빠르게 연사력 자체가 달라지니까. 보통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프로필 3개까지 저장해서 버튼 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옵션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프로필 버튼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디패드인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십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얘를 빼고 이렇게 십자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제 뭐 이건 안 들어있습니다. 얘는 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또 컴플리트 팩을 구매하셔야 이 구성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이 썸스틱 교체할 수 있죠. 약간 호미파이어도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썸스틱 조절 도구로 돌려서 감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최대로 풀면은 이게 좀 말랑말랑하니 좀 여유롭게 되고요. 땡기면 이게 좀 강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밀 조준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좀 강하게 해서 살짝만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기존 엘리트 시리즈2가 너무 비싸다, 나는 그 기능까지 필요 없는데, 그러신 분들께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라 생각이 들고, 또 화이트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화이트로 된 엑스박스 엘리트 시리즈2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패키지로 된 거 구매하시는 게 좋다. 물론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트리거 이제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쓸 수 있다는 건 좋긴 한데, 이것만 사용하려고 그 돈을 지불하기에는 많이 아쉽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화이트 엘리트 시리즈 2가 꼭 갖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 컴플리트 팩을 추가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기존 엘리트 시리즈 2를 패키지로 된 거 그거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